하세요. 황금 조각이 잠들다. 한층씩 내려가네요. 불안한데. 벌써 두 대나 맞았네요. 조금씩 세지는 것 같아요. 전리품을 좀 뺏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는 추천해. 그러면은 뺏을만한데 그 주추한테 맞았네요. 또 있나 봅니다. 다섯 마리? 층에서 한 대씩 맞고 있습니다. 쟤는 아무것도 안 주잖아. 일단 얘랑 세팅을 하고 찌르기 뭉쳐있을 때까지 때려주고 벌리고 있을 때 눈을 찔러줘야 돼. 이번에는 한 대도 안 맞았겠죠. 확신이 없네요 지금. 종합 선물 세트네. 또 맞았어요. 두 대가 맞았습니다. 이럴 수가. 쫓아다니는 박쥐 먼저 잡았고요. 마리 더. 저기 들어가면 내가 못 때리는데. 이렇게 때릴 수가 있네요. 다행히도. 자, 그럼 아래층 기사가 안 나오는 게 아직 불안한데요. 행복의 펜던트였나? 그걸 좀 챙겨야 되는데. 죽었어? 이런 하나쯤은 챙기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요 녀석은 죽겠죠. 뒤에 있는 녀석이 앞에 녀석 때릴 동안 창으로 찔러서 또 한 대 맞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구슬 보상을 안 주는데, 뭐 쉼터인가 봐요. 중간에 나 여기 왼쪽은 나가는 것 같고 내려가도록 하죠. 하트는 다시 다 채웠네요. 아, 여기부터 귀찮은 애들이 나왔습니다. 날개부터 떼줘야 돼서. 깃털 뺐고요. 가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맞아라, 두 대나 맞아버렸어요. 깃털 뺐고, 추추들인데 추추만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전기 추추도 나올 것 같고. 진짜 추추가 끝인가? 얘는 그냥 잡죠. 이럴 때는 아, 그냥 추추 네 마리가 끝이네요. 여기는 뭐지? 들어갔어. 막대기를 여기다 쓰면 뿌리 붙고. 잡은 것 같은데. 도대체 몇 층까지 있는 거야? 빨리 더 있을 텐데. 목걸이 내놔. 싫은 녀석이 나왔습니다. 은근히 빨리 잡고. 역시 약점을 알고 있는 건 좋네요. 눈 찌르기로 다 끝났어요. 밤송이가 나왔으면 더 오래 걸렸을 텐데. 너도 전리품 좀 뺏고 하면 좋은데.
애들은 정신이 없어서 먼저 잡았습니다. 전리품 뺐다가 하트가 달면 제 손에 뭐냐? 좀 항아리가 보이는 게 숨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에 다 깨주죠. 한 마리 더 추출해. 추출 리가 없는데. 너는 목걸이 내놓으래. 추추가 천장에 또 있나 봅니다. 찾으러 한 바퀴 돌았는데 안 보이니까. 오, 깜짝이야. 아, 한 마리가 더 있었구나. 펜던트나 뺏을걸. 이것도 너무 길어지면은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목걸이를 주려고 앞에서 대기하고 계시네요. 아구. 지도를 구하러 왔는데 무슨 시련 그 던전에 들어왔어요. 그 야숨의 검의 시련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인데 한층 한층 내려갈 때마다 적들이 강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 쉼터에서 이제 세 번째로 내려왔습니다. 홀이 넓은 거 보면 폭탄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혹시 핫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마법사 차라리 괜찮네요. 빨리 잡으면 되니까. 한 마리 잡았고요. 응, 한 마리 잡은 게 아니라 다 잡은 거였어. 원형홀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기사급 애들이 나온다는 느낌이라 얘네들은 그냥 다 눈 찔러주고 얘기한 듯이 때려주고 도망가면 되겠네. 그나저나 몇 층까지 있는 거야? 여기는 폭탄을 세팅하고 일단 왼쪽부터 왜 넣어주고요?
들어갔나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갔나 보네. 자, 일단 화살 다시 세팅하고요. 그래도 벌써 하나, 하트 하나 반이 사라졌습니다.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으려나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일단 4개 맞게 해보죠. 와, 전기 추출해. 말이 잡고, 아이고, 뒤로 점프했는데 또 쫓아왔어요. 링크가 전기에 약하죠. 두 마리 동시에. 오케이. 하트 두 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한 대밖에 안 맞았어요. 여기는 그냥 활로 처리해도 되겠네요. 좀 적중률이 안 좋아서 그렇지. 다가만 안 가면 복샷으로 끌어와도 됩니다. 가운데 기사가 있는 걸 보니까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럽게 안 맞네요. 한 마리 처리했고요. 나눠서 하는 게 변수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걸리적거리지 않아서 좋아. 갑옷 뺏었고, 일단 얘는 목걸이를 주니까. 갑옷 쓰고 있어서 안 되네. 투구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을 먹여줍니다. 그 다음에 좀 거리를 벌리고 벨트를 뺏었고요. 그냥 떨어지면 돼요. 사실 갑옷 없으면 바보입니다. 근데 한 마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제가 한 두세 마리씩 나온다는 얘긴데, 여기도 뭐 보너스 스테이지인가? 또 맞았네. 끝났습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맞은 것 같아요. 바닥에 해골이 수상하네요.
됐어요. 요 뒤에 있으면 다가오더라도 막아줄 테니까 숨어 있었고요. 자, 이제 기사가 두 마리씩 나오고 있습니다. 목걸이를 뺏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니 일단 세팅을 하고요. 첫 번째 앞에 있는 애는 공격할 기회를 주고 도망갑니다. 모두 덮을 거예요. 또 맞았어. 갑옷을 벗겨야 되는데 타이밍이 늦었네. 이곳은 적인가 해보니까 오오 먹혔다. 근데 한 마리는 놓쳤습니다. 됐어요. 괜찮네. 목걸이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신 엄청 맞았네요. 다섯 개 남았습니다. 항아리 두 개라. 어, 끝인가 보네요. 일단 바람의 노래를 사용해서 트라이포스 지도부터 얻고요. 어디선가 빛이 들어오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드디어 5개.